아마 강기는 이제껏 만들어진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 출연자들이 참여한 아마 영화가 될 겁니다. 식사 시간에도 사람들과 이렇게 있다 보면은 실제 재난 상황 안에서 캠프촌은 저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비용도 무시할 수는 없겠는데요. 이런 보조 출연자들의 출연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조 출연료는 뭐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되게 막 4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사이가 되고요. 촬영 현장에서 얼마나 촬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개런티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씬에 최고 300명까지 동원됐다는데요. 그럼 하루 평균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촬영 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비용도 늘어나겠죠? 영화 제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몇 번을 촬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차도 어떻게 보면 제작비랑 좀 연관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합니다. 72회차 3개월. 촬영은 4개월, 3개월, 4개월, 47회차. 저 총 26회차. 촬영 기간이 한 달 반 정도였었고요. 여러 대 카메라, 거의 5대가 거의 항시 운영이 됐었었죠. 카메라 감독이 최소 3명, 방송 스튜디오 세트에 설치된 카메라 2대도 하정우 씨를 찍고 있었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화면 밖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보통 이 테러 라이브 한 회차 분량은 기존 다른 작품의 한 3, 4회차 분량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인 감독답지 않은 노련함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감독들의 연출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연출료 신인은 5천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 개런티 감독의 개런티도 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준하 감독님 급은 뭐 저희 이제 뭐 그분은 사실 뭐 달라는 대로 주셔야죠 뭐. 사실 영화 규모가 커지면 부담도 신경 쓸 일도 커진다. 400억의 돈을 쓴다는 것은 뭐 저로서는 처음 해보는 작업이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그만큼 준비를 세밀하게 했고 뭐 시간과 예산에 누수가 없게끔. 설국열차 제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영화의 배경인 열차 세트였습니다. 대략 500m가 넘어요. 그걸 다 만든 거예요. 그 칸칸 하나하나가 정말 큰 숙제였죠.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헐리우드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트를 만들어온 적이 없어서 그 유수의 배우분들도 오셔서 입을 쫙 벌리고 놀래셨죠. 이분이요. This set blew my mind. I mean, it's remarkable. 되게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감기 또한 설국열차 못지않게 세트에 큰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 도시를 어느 정도 이제 막아놓고 차단시켜놓고 그 안에서 했는데 그 뒷부분은 또 다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좀 사실적인 부분 그런 걸 좀 많이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시체들을 이렇게 구덩이에 묻고 하는 장면들인데 그런 거는 이제 실제 공사 현장을 빌려서 뭐 정말 구덩이를 깊게 파서 그냥 일반 3, 4층 되는 높이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정말로 빠지면 사고가 나서 정말 날 정도의 이런 높이에서 촬영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반면 더 테러 라이브는 CG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폭파 장면을 방송 중계 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했죠. 림더 띄우고. 거기다가 주된 배경도 방송국이었으니까 비용이 절약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거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세트 시공 비용이 굉장히 좀 적잖이 들었었고 이제 실제로 세트를 기울이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좀 상당수. 영화가 이제 공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 섭외비랑 내부가 다 세트 촬영이다 보니까요. 그런 세트 제작비 뭐 그런 데에서도 좀 많이 나왔고요. 영화를 만드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건 사람입니다. 이게 영화가 손해를 봤냐 이득을 봤냐. 최근 들어서 저 그런 거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영화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뭐 열 몇 배 차이다 뭐 이걸 이렇게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 시간, 노력이 함께합니다. 그것이 한국 영화 전성시대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일 겁니다. 시원하게 웃을 준비 되셨나요? 도발하는 멘트 가감없이 살렸습니다. 친한 세 분이라면 믿기 어려운 100% 리얼돌 직구 시작할게요. 한밤의 힐링 캠프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조직과 실세 없이 터집니다. 거침없는 직구 인터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의 아버지 국민 MC 이경규. 한혜진 씨가 그만두고 성유리 씨가 온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성유리 씨의 앞날은 바람 앞에 등불이다. 그 누가 왔어도 성유리 씨만큼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지 씨가 왔었어도. 수지 씨를 MC로 추천해 주세요.
생겼다고.